그냥 나는 한국에 그냥 포토그래퍼인 것 같아. 그거는 정의하는 몫은 그걸 판단하는 사람의 몫이지 나는 그냥 한국 사진가.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한반도 남쪽에 섬이 많은 다도해 지역이었고 서양에서는 지중해가 제일 관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국 그 풍경과 지중해 풍경의 뭐 바다니까 비슷하고 섬들도 비슷하고 유사성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동양 수무가 같다. 또 그게 영향으로 판단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서양의 낭만주의의 그런 성향으로도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다. 그리고 내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실 사진적인 거에서 출발했고 특히 미국의 F64 그룹이라든지 아주 사진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건 사진가이지만 그래서 이제 사진을 시작했을 때 20살 때부터 그걸 이제 내가 자각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의 동양화 특히 그 중에 경제정선의 그림에 소나무를 주제로 이 서른 한 초반이죠. 그 주제로 소나무를 찍게 됐을 때에도 이런 게 가장 어떤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그런 영향이 아닌가. 작게 크게 다 붙여보고 일반적으로 큰 전시장 때는 큰 사진이 라지 사이즈 대략 뭐 1m50에서 3m 정도 전후에 되는 사진들이 내 주제하고 맞는다는 게 결론에 도달했고 뭐 사진의 제목이 사실은 다 소나무인데 처음에는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이제 미팅 앤드 디파처라고 해가지고 남바로 갔는데 아니 그거보다 그냥 그 너무 감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남바로 하는 게 그 나중에 광범위하게 제목을 또 다시 정할 때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작업 남바로 가는 게 심플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. 그동안에 RX에서 보여준 거는 주로 소나무였고 이번이 오름이라면 다음은 바람 시리즈 하고 싶다고 윈디스케이프 시리즈를 그동안에 하긴 했지만 그동안은 윈디스케이프는 바다 위주였는데 바다가 아니고 나무라든지 혹은 뭐 이 조그만 풀잎이라든지 조금 더 진전된 것들에 움직이는 그 윈디스케이프를 한번 하고 싶어요.